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지난 16일 살충제 성분 달걀과 관련해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실시 중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농협의 축산연구원을 방문해 국산 달걀 유통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 정부의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판매를 재개한 달걀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달걀을 많이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병원 회장은 농협축산연구원을 통해 체계적인 사전 검사 시스템으로 철저히 농장 관리를 실시해 안전한 우리 농축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